빠방하이. 검정고무신을 보면 드는 생각, 분명 우리나라인데도 너무 신기하단 말이죠. 그럼 조금 더 올라간 조선시대는 어땠을까? 물론 조선시대에는 더 놀라운 문화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문화들을 탈탈 털어볼게요. 당신이 몰랐을 신기한 조선시대 문화 TOP5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난리라는 언더부 파격 그 잡채인데요. 이 패션, 사실 조선시대가 원조였다는 거 아셨나요? 이 사진 보이시나요? 와우! 조선 후기 여인들이 즐겨 입었던 스타일로 하우상박이라고 불렀죠. 저고리 길이 보세요. 조선 초기 저고리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원래 길이가 넉넉해서 허리까지 내려왔는데요. 길이가 점점 짧아지기 시작하더니 조선 후기에는 함께함이 될까 말까였죠. 문제는 저고리가 심하게 짧다 보니 가슴을 가릴 수조차 없던 건데요. 가난함의 상징인 한복, 어쩌다가 이렇게 짧아진 걸까요? 여기엔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째, 가난함 때문. 천이 귀했던 과거, 가난한 형편의 사람들은 속저고리까지 갇혀 입기가 어려웠습니다. 물동이와 같은 물건을 이고 다니면 할 수밖에 없는 만세 자세. 아무런 장치 없이 입다 보니 옷이 올라가서 노출은 어쩔 수 없었는데요. 이렇게 슬쩍슬쩍 드러나는 게 익숙해져서 나중엔 아예 개의치 않는 수준까지 간 거라고 하죠. 둘째, 남아선호 사상 때문. 아들을 낳는 자가 승자라는 분위기가 만연했던 과거, 이걸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남한 여성이 기세 등등하게 가슴을 내놓았다는 것. 이 패션은 주로 기생,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었습니다. 요즘에도 호불호가 갈리는 언더부 패션, 조선시대 땐 어땠을까요? 물론 지금과 반응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양반들, 특히 사대부들이 많은 비판을 했는데요. 조선 후기 실학자 이동무는 요사스럽다는 뜻을 담아 요복이라 칭했고요. 또 다른 실학자 이익은 이런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알세다 말세다라면서도 워낙 유행이니 뭐 어쩌겠냐라고 했다고. 패션은 돌고 돈다더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네요. 우리나라처럼 욕이 발달한 나라도 많지 않은데요. 이거 하루아침에 생겨난 게 아닙니다. 지금 쓰는 욕 대부분이 조선시대에도 쓰던 욕이죠. 듣기만 해도 오금절이는 조선욕들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오라질놈, 여기서 오라는 포승줄, 조선시대로 치면 수갑인데요. 오라에 묶여 끌려가버리라는 뜻이라고. 둘째, 육갑 떨다. 육갑은 날짜를 세던 60갑자의 줄임말입니다. 누군가 셈이 느리고 멍청하거나 모자라 보일 때 쓰인 욕이죠. 날짜도 못 세는 모질이라는 의미라고. 셋째, 육시럴, 육시에서 나온 욕설로 죽은 사람의 관을 열어 다시 한번 목을 베라는 형벌이죠. 구간참시와 같은 의미라고 합니다. 넷째, 연병 떤다. 연병은 요즘 말로 장티푸스. 과거에 마땅한 치료법이 없어서 치사율이 굉장히 높았죠. 이 말인 즉슨 연병에 걸려 죽으라는 저주입니다. 마지막으로 젠장, 이건 제기랄, 난장맞을의 줄임말인데요. 난장은 옛날 형벌을 뜻합니다. 그니까 몰매맞을 놈이라는 뜻. 와, 쌀벌하네요. 평소에도 욕을 많이 했지만요, 조선시대에도 악플러가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방법은 책에 붓으로 악플을 적는 것. 조선시대에는 책이 최고의 오락거리였습니다. 당시 책을 빌려볼 수 있는 새책점이 인기였는데요. 문제는 빌려본 사람들이 책에다 코멘트를 달았다는 것. 악서에 의미 없는 글자 연습에 악플까지 있었습니다. 악플의 대상은 주로 새책점 주인이었는데요. 책주인은 보소, 내 놈이 책을 세주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책세를 너무 과하게 받는구나. 단권인 책을 내 권으로 만들고 남의 재물만 탐하니 그런 잡놈이 또 어디 있느냐. 책값이 비싸다, 한 권짜리를 내 권으로 받아먹는다, 대충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런 패드립도 서슴지 않았다고. 책이 재미있어, 잘 보았다마는 책 주인의 어미가 생각이 절로 나서 기별하오. 네 부디 내 어미를 산장시켜서. 조선판 행운의 편지도 있습니다. 이 책을 세우는 사람은 망하고 빌어먹고 보는 사람은 죽고 남지 못하리. 이 집 책을 세 번만 갖다 보면 책 보는 사람의 집 기둥뿌리가 간데 없고 네 번만 보면 거지되어 쪽박을 탄다. 이외에도 야한 그림은 기본, 빈 공간에 책 뒷내용을 스포하질 않나, 마음에 드는 페이지를 찢어가질 않나, 심지어 남의 댓글에 대댓글도 남겼다는. 악플을 붓글씨로 보니까 새롭네요. 조선시대엔 뭐하고 놀았을까요? 쥐불놀이? 투오? 강강술래? 아니요, 뚝배기 깨고 놀았습니다. 브라, 이 놀이의 이름은 바로 석전, 돌석, 싸움전, 돌싸움이라 쓰고 돌팔매질이라고 읽습니다. 이건 정월 대보름이나 단오날 등 명절에 열린 놀이인데요. 온 동네 사람이 참가한 나름 네임드 있는 놀이였다고. 그 당시 참가 선수들만 무려 9,000명에 가까웠고요. 구경꾼까지 합하면 수만 명 기본이었죠. 보통 마을 대 마을의 배틀이었는데요. 먼저 마을을 점령하는 쪽이 승리, 패배한 팀은 마을 밖에서 노숙해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 짱돌을 사람한테 던지는데 괜찮은가요? 아니요, 당연히 안 괜찮죠. 타박상에 팔다리 하나쯤 부러지는 건 기본이고요. 심지어 죽는 사람들도 속출했다고 합니다. 이때 세상을 떠나더라도 속출하다
보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지 뭘 그래. 라며 넘어갔다고. 사실 그냥 돌멩이는 양반입니다. 열기가 과열되면 찐광기가 나타나는데요. 투석구로 돌을 날리기도 하고 민가에 쳐들어가 집을 때려부수기도 했다고 하죠. 애들이 무서워서 집으로 도망오면 어머니가 혼을 내며 다시 돌려보냈을 정도입니다. 사내라면 머리에 돌 맞은 흉터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말과 말이죠. 이렇게 위험한데 나라에서 가만 뒀냐? 네, 오히려 왕실에서 더 즐겼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몸져 누웠다가도 석전이 열렸다는 소식 있으면 신나서 뛰어나갈 정도였는데요. 아들인 세종을 설득해서 같이 보러 갔다고 하죠. 그 당시에도 석전은 은근 유서 깊은 놀이였습니다. 최초 기록된 게 고구려 때였는데요. 놀이 목적도 있었지만 군사훈련 목적도 있었다고 하죠. 물론 매번 엄청난 인명피해로 반대도 많았습니다. 만 아무런 소용무. 백성들이 찐으로 즐기고 있었기 때문 현대에 와서 박석들이기로 변형됐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조선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게 다행이네요. 조선시대 드라마를 보다 보면 드는 생각. 저 땐 대체 어떻게 씻었을까? 목욕 문화는 시대에 따라 달랐습니다. 불교에서 지켜야 하는 규범 중 하나는 목욕. 삼국시대에 불교가 유입되면서 목욕 문화가 발전하기 시작했고요. 고려인들은 특히 목욕을 좋아해서 하루 서너 번을 했다는 기록도 있죠. 이랬던 목욕 문화는 조선시대로 오면서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자주 하던 건 다 옛날 얘기. 1년에 두세 번 할까 말까였다는 거. 주로 삼진날, 단오날 등 특정한 날 묵은 먼지를 털어낸다는 의미로 목욕을 했죠. 거의 연례 행사 수준인 인데요. 하루에 3번씩 씻던 사람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종교의 변화입니다. 유교 사상을 중시하던 조선시대, 옷 벗는 것은 특히 천하게 여겼습니다. 알몸으로 목욕하는 것 자체를 안 좋게 봤는데요. 목욕을 하더라도 꼭 옷을 입고 했다고 하죠. 그렇다고 위생 개념이 떨어졌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전신욕을 안 했다 뿐이지 부분 목욕 문화가 크게 발달했죠.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세수, 맹물로 헹구는 게 일반적이었고요. 여유가 있다면 쌀뜨물이나 곡물가루를 물에 개어서 문질러 다고 합니다. 특히 녹두는 뽀얀 거품까지 일어나 효과가 탁월했고요. 팥으로 만든 조둣가루는 세정력이 좋았죠. 더러움을 날려보낸다는 뜻으로 비루라 불렸는데 이게 바로 비누의 어원이라는. 머리도 자주 감는 건 아니지만 더러운 느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환경오염이 없어서 샴푸 없이 깨끗한 물을 잘 헹궈내기만 해도 충분했다고 하죠. 주로 빗질을 해서 틀어 올린 후 곱게 기름을 발랐는데요. 공백기름을 바르면 머리 냄새가 사라지고 윤기가 났다고 합니다. 물론 양치질도 했습니다. 소금을 치아에 문지르고 물로 헹궈냈는데요. 당시엔 단 음식이 적어서 이렇게만 해도 충치가 생기지 않았다고 하네요. 치실의 역할을 한 건 버드나무까지. 이 끝을 잘게 갈라 이 사이를 쓸어냈습니다. 거들 양, 가지지. 양치질이 이 양지질에서 온 말이죠. 조선시대에도 상황에 맞게 잘 씻었던 것 같네요. 사람이나 동물의 얼굴 모양을 본떠 만든 탈. 보기만 해도 소름이 돋는데요. 과거에 즐겨 쓴 이유가 다 있습니다. 탈은 단순히 얼굴을 가리는 용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옛 사람들은 탈을 쓰면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었는데요. 양반 탈을 쓰면 양반이, 도깨비 탈을 쓰면 도깨비가 될 수 있다고 믿은 겁니다. 탈의 종류는 크게 예능 탈과 신앙 탈로 나뉩니다. 예능 탈은 춤을 추고 놀이를 할 때 쓰는 탈로 탈춤이나 희극 공연에서 많이 쓰였고요. 신앙 탈은 의식용 탈입니다. 무언가를 기리거나 애군을 물리치는 등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죠. 그래도 무서워 보이는 탈. 과거에도 그랬는지 소름 돋는 괴담도 많습니다. 가면놀이에 흠뻑 빠져 탈을 수집하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로 된 기이한 탈을 발견하는데요. 그날부터 이 탈을 자주 썼다고 하죠. 하지만 그날 이후 가족에게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모두 원인불명의 병을 얻어 몸져 눕게 된 것. 우원을 찾아가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하죠. 결국 무당까지 찾게 된 가족. 무당은 집을 둘러본 뒤에 무슨 아무 소용이 없고 저 나무 탈을 당장 갖다 버리라고 소리쳤습니다. 소름인 건 이런 상황에도 남자는 춤추기 바빴다고 하죠. 마을 사람들은 남자에게서 탈을 빼앗아 던져버리는데요. 한참은 날뛰던 남자는 바로 조용해지고 가족들이 앓고 있던 병도 전부 나았다고 합니다. 그 탈에 귀신이 붙어있던 거죠. 이외에도 탈과 관련된 괴담이 많은데요. 나중에 마저 소개할게. 요크르트. 조선시대 하면 아주 먼 옛날 같지만요. 지금도 영향을 주는 문화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언더 부분 다시 봐도 충격. 마무리. 아직 신기한 태국 음식 문화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하시. 랍스터?